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일단 기출 답안은 빨리 올렸는데 해설지가 좀 특강이 좀 제가 개인 사정상 좀 늦어져가지고 해설 특강만 하는 거는 크게 가져갈 게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특수 기출 문제랑 그리고 우리 문제도 예전 그러니까 A형, B형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상, 발달,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왔던 진도별로 가시면 아무래도, 지금 2020년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보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좀더 앞으로 좀 예측하기도 쉽고, 이번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또 어떤 기출문제에서 나왔는지 보고. 근데 또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그거 외에 좀더 이제 궁금했던 점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 뭐 논란이 있는 문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좀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좀 다른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좀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쉬웠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쉬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쉽든 어렵든의 문제를 넘어서서 좀 공정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냈을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내가 납득이 가면 그건 좋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내가 이번에 시험 문제 어떤 문제를 딱 틀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틀리면 안 되는데 내가 틀렸어. 그러니까 나올 만한 데서 나왔어 했을 때는 납득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 이동건 아, 이런 문제 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잘못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곳곳에 그런 문제들, 이게 과연 1년 동안 우리가 노량진에서 또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했어야 하는 문제였나? 하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언어 영역 수준의 문제들을 접할 때의 느낌들이 좀 있었죠, 이번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는 선생님도 이렇게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그래서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번에 막 대학 특강 이렇게 가보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쉽게 나올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 또 세부 또안 나왔잖아요. 풀 텍스트로 쓰는 게또한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랬을 때는 정확한 대답은 그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출제위원 교수님 말고, 그러니까 출제위원 하셨던 교수님들이 제가 이제 박사과정도 하고 이제 학회도 많이 가고 하니까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듣는데,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한다는 말을. 모른다고. 자기네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알겠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선정되는 과정이 보통 10월달 정도에 9월, 10월 그때 결정이 나중에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내년에 누가 들어갈지. 근데 결정이 되는데 그 약간 그 뭐지? 그 신청하는 게 있어요. 교수님들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나 임용고시 내고 싶다, 출제위원 해서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몇년 이상일 거예요? 5년 이상인가? 전임 교수 5년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년 이상인지 5년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은 거기 이제 인력 풀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연락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 교수님들이 뭐 안식년일 수도 있고 뭐 그때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3주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3주 동안 핸드폰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 학교의 대학 선생님들은 휴강이에요. 근데 휴강에서 좋을 게 아니라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갔다 와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그때 교수님들이 바뀌는데 그 교수님들이 들어간 교수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교수님은 세부 내용을 제일 최하급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런 문제 절대 내면 안 된다고. 내더라도 막 그렇게 암기해서 막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내는 건 아니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물론 그 교수님 한 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메인이 되는 교수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세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갔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또 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부모하고 교사가 지금 2017년, 18년에 문제가 없죠.